그렇죠.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흥겨운 시장. 이번에는요 제가 그 명창이 부르는 가요 이번에 추석날 아침마당에 짠짜라 아줌마라는 노래로 오프닝을 했던 그 많은 아줌마들 나와서 나온 거 보셨죠? 네. 짠짜라 아줌마 안설아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헤이! 음악 좀 키워주세요. 헤이! 예? 많이 치니까
앵콜을 안 할 수가 없네. 그죠? 서산까지 왔는데, 그죠? 서산 갯마을이 여기가 아니죠? 여기 아니죠? MC 선생님. 서산 갯마을이. 여기 있어요? 서산 갯마을이 여기 있어요? 네, 이번에는요, 우리 민요를, 대중화 시켜서, 대중들이 많이 부르게, 민요 관광 메들리를 불러서 전국 고속도로에 다 깔려 있습니다. 안소라 관광 메들리가. 이번에 그 민요 메들리를 흥겹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라리를 누가 놨어요? 아라리 누가 놨어요? 맞히는 분 제가 CD 다 드릴게요. 아라리는 누가 놨어요? 내가? 아유, 아라리는 누가 놨어? 아라리가 놨지. 안소라가 난 게 아니고 아라리가 아라리 났어요. 누가 났다고요? 아라리가 났어요. 아라리가 났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국악인 안소라 씨. 예, 신나는 예, 관광 메들리까지 이렇게 또 엮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도 아주 예쁜 가수, 정말 신하고 예, 가수는 역시 노래를 잘 불러야 가수죠. 노래를 잘 부르는 데다가 인물까지 와 나오니까 더 빛이 나는 가수입니다. 유화 씨의 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가슴이 콩콩콩. 어서 오십시오.